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탈출할 수 있는 호신술 동작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사항은 범죄자에게 손을 붙잡혀서 끌려가는 경우에. 네. 예. 제가 그러면은 그 범죄자 역할을 한번 제가 뭐 혹시 저랑 뭐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 끌려가보고 싶은. 자, 이렇게 있다가 혼자 있다가. 우와, 뭐지 이거? 아, 몰입하는 거 봐. 자, 엄마 어딨지? 엄마, 엄마 친구야, 내가. 아, 그래요? 이쪽으로 가자. 아, 그래요? 이쪽으로 가자. 자, 이런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정강이 차기. 정강이 차기. 자, 이제 잡았다. 채민이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일단? 저는 그때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이렇게 해서 풀리지 않을까. 오! 풀리지 않을까. 야, 톡 돌아갔는데, 지금 톡? 오, 예, 빠른데? 래퍼 톡으로. 보통 이제 어린이 채민이보다 힘이 더 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게 안 통할 수 있잖아요. 우와, 이렇게 힘이 세잖아. 오, 힘 세네. 나 지금 뭐지? 개그맨이야. 자, 그러면 이제 예, 직접 나오셔가지고. 자, 지금 이 방법이 괜찮은 방법이긴 한가요? 좀 위험하죠. 조금 위험한. 다음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호신술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벗어나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 행동을 하지 마시고 자신의 위험한 상황을 주변에 알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 직접 네. 나오셔가지고. 네. 보통 이제 끌려갈 때 보통 여성분들이 끌려가기 싫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힘과 반대쪽을 보통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호신술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역이용. 네, 역이용하는 거예요. 역이용. 네, 안 가려고 하면 나를 끌려가려고. 제발 좀 끌어주세요. 제발 좀 끌어주세요. 네. 타이밍을. 제발 나왔습니다, 제발. 아, 타이밍을 맞춰 주시면 제가 힘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네. 방송상으로 제가 너무 힘없이 보일 수 있으니까 타이밍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상대방의 힘이 가고 있는 방향을 가면서 상대방의 무릎을 눌러주면서 무게중심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기 때문에 본인도 반사적으로 손이 바닥을 닿게 되는 거죠. 닿게 되면서 이제 손을 풀게 되는. 네. 그럼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더 이제 잡고 있는데. 이제 손을 한 번 더 넘어지는 것까지. 아, 자, 잘 보세요. 어딜 찬지 잘 봐봐.